자, 지원이 씨의 16 어떤 거 배우셨나요? 하지 말라는 거에 묻고 답하기. 전번에 씨의 15를 너무 잘못해가지고 많이 다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Don't run. Don't run. 그렇죠. 뭐뭐 하지 말라고 시키는 거 배운 거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뛰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뛰어라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될까요? 뛰지 말아라는 don't run인데 뛰어라 하고 싶으면 뭐뭐 하지 말라고 시킬 수도 있지만 뭐뭐 하라고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뛰어라라고 시키고 싶으면 run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Run. 뛰어라, Run. 뛰지 마라, Don't run. don't run. 자, 그럼 run의 뜻은 뭐예요? 달리다. 달리다, 뛰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입니까? 하다시? 하다 시입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요. 달리다. 시는 무슨 시, 무슨 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어떤 시? 하다시. 제일 중요한 하다시. 하다시. 그다음엔, 어떤 시? 그다음 중요한 이름시. 이름시가 뭔데요? 이름시가 뭐가 이름시인데요? 무엇? 어떤 사람의 이름 또는 어떤 물건의 이름들이 이름시죠. 책상, 공기. 향기, 바람, 귀신, 책상, 연필, 머리카락, 안경 이런 것들이 이름시고요. 그럼 뭐가 하다시예요? 뭐뭐 하다.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 하다시고요. 모든 하다시의 대장은 뭐라 했어요? 명령문? 모든 하다시의 대장은 하다라는 뜻을 하다. 가진 누구라 그랬어요? 도? 두라고 했죠. 두. 오케이, 알려준 건 되도록이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것 두. 같은데요. 오케이, 하다시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의 대장은 두라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다고 해요. 이게 하다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이름시고 이름시요. 이름시는 뭐가 이름시다? 누구, 무엇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시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어떤 시? 어떤 시, 행복한, 슬픈, 배고픈, 화난, 목마른 이런 것들이 어떤 시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건 어찌 어찌 시? 시, 어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천천히 걸어간다. 어찌 걸어간다고요? 천천히. 천천히 같은 말들이 어찌 시겠죠.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 어찌시? 어찌 달린다고요? 에? 빠르게 달린다. 달린다. 어찌 달린다고요?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느리게 이런 것들이 어찌시고요. 이네 가지 시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다 이름 어떤 어떠시? 하다 씨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하다시야. 뭐가 하다 씨예요? 네, 뭐뭐 하다. 일단 뜻을 가진 애들이 하다시고 네. 또? 그게 다예요? 왜요? 또?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누가 숨어 있다? 하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누구? 두. 누가 숨어 있다? 숨어 있다가 뭐 하는데요? 숨어 있다가 가끔씩 뭐뭐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만들거나 뭐뭐 하니라고 묻는 말을 만들거나 이럴 때 다시 밖으로 숨어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름씨는 뭐가 이름씨예요? 사람이랑 물건 어떤 이름? 곳의 이름, 지원, 모니터, 공책, 돈, 연필, 필. 지우개, 책상, 호박. 공기, 사랑, 슬픔, 평화 이런 것들이 이름. 이름시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그럼 이 얘기 지금까지 왜 했냐? 그 run의 뜻이 뭐예요? 달리다. 그럼 무슨 시예요? 화다 시? 화다 시죠. 그래서 달리세요라고 시키고 싶으면 뭐라고 말하면 된다? run. run. 근데 달리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run. don't run 하면 되는데 그러면 왜 don't run이 달리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라는 말이 되는 걸까요? 런의 뜻이 뭐라고요? 달리다. 달리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돈. 돈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두가 숨어 있다고 했죠. 근데 돈이 숨어. 두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할까? 누가 이렇게 딱 숨어 있습니다. 네. 숨어 있다가 달리지 말아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두. 네, 두를 집어넣어야 돼요. 낫. 낫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낫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길래? 아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네.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다. I'm not happy. 이와 같이 네. 이거는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한 happy 행복하지 않은 not happy 그러니까 마찬가지 달리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run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달리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run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네. 얘기했어요? not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다시 네. 속에 not이 들어갈 때는 숨어있던 do하고 not이 합쳐집니다. do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don't는 don't do not의 줄임말입니다. do not don't not이 아니고요. do not이요. do not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달리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 not run do not run인데 do not은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don't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don't. do not run 해도 되고 뭐라고 don't 해? Don't run이라고 해도 되는데 Don't run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빨리 얘기할 수 있게 상대방에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문이다? 무슨 문이? 아 명령문. 명령문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한다 그랬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계속해서 I want I want I won't I want 뒤에 생략된 말은 I want to run 그렇지 자 want도 줄임말이네요 네. want 뭐의 줄임말이라고 하던가요 I'm 아니 want not 원트는 뭐의 줄임말이야? I wear not. I want의 줄임말이라 했습니까? 내가? 원트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I가 어디 있습니까? 원트는 뭐의 줄임말인지 물었어요. I want는 뭐의 줄임말인지 물어본 게 아니고요. 원트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Wear not. Will not의 줄임말인데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읽어보세요. 네. I will not run. I will not run을 줄여서 I want라고 표현했다는 I 얘기고요. Want. 오케이. 그러면 I will not run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달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달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달리지 않을 거예요. I will not run. I will not run. 그러면 will not의 뜻은 뭐예요? will not이요? 어, will not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안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럼 will은 무슨 뜻이에요?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무슨 시다 얘는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네. 말이 오면 되고 주로 하다시가 오면 되겠네요. 네. 됐습니까? 네. 네, 합쳐서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I will eat. I will eat. Eat. 이거 무슨 뜻이에요? Eat이 무슨 뜻이었더라? 먹다. 라는 무슨 시예요? 화다시. 하다시죠. 선생님이 양념씨 뒤에는 꼭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 했어요. 양념씨 하다시? 양념씨 뒤에는 하다 라는 뜻을 말이 와서 합쳐서 will eat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먹을 것이다. 그러면 I will eat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먹을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 읽어보세요. I will run. I will run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달릴 것이다. 나는 달릴 것이다. 근데 달리지 않을 것이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요? Not을 집어넣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겠네. 네. 난 달리지 않을 것이다. Not will 아니 not will not run. 네? 이게 뭐라고요? I 다시 나는 달리지 않을 것이다. I'm will not run. 오케이. 달리지 말라고 했는데 달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I wan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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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shout. Okay, shout. Shout의 뜻은 뭐예요? 소리? 소리예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어? 이건 어떤 시야? 어떤 시는? 이름 시요? 무엇이 들리니?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까? 네. 무엇이 들려 지금?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야? 소리는? 맞아요. 그럼 무슨 시겠냐? 이름시. 이름시겠지. 이름시. 내가 아까 전에 don't 할 때 이거 don't는 뭐의 줄임말이고 do not이겠지 무슨 don't not이야. 이 do는 무슨 시 속에 숨어 있다가 not하고 붙이려고 끼워놨다 했어. 하다시? 그러면 이 do가 어디서 나왔겠어? 하다시. shout에서 나왔겠네. 네. 그러면 shout의 뜻이 소리겠냐? 소리 지르다? 소리 지르다라는 뜻이지. 단어 할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무슨 소리 같은 소리라고 있습니까? 소리 지르자지.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소리 지르지 말아라가 아니고 소리를 질러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명령하고 싶으면 shout. shout 그랬겠죠. 소리 네. 지르세요. shout. 근데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려니까 여기 뭐 집어넣어야 돼? not.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올 수가 없고 여기에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누구랑? do. do랑 합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do not shout. do not shout. 근데 do not은 줄였을 수 있으니까 줄였으면 훨씬 좋겠네. 줄였으면 뭐다? don't shout.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오케이. 오케이. 뒤에 생략된 말은 나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생략됐겠죠. 그럼 오케이 뒤에 생략된 말 영어로 써보면 I'm short.
I am show. I wear. 아니 처음부터요. I wear not short. Shout. Short. Short가 아니고 shout. Shout. Short. Short. 이거 보세요.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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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발음이 잘 안 됩니까? 한글 잘 못 읽어요. Shout. Shout. Okay. Shout의 뜻이 뭐다? 소리 지르다. Okay. 알았어요. 나는 소리 지르지 않을 거. Will not 줄였을 수 있다 그랬는데. One. 알겠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겁니다. Okay. I'm. Want shout. Okay, I want shout. Shout.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Okay, kick의 뜻은 차기? 차다? 뭐 kick의 뜻이 단어할 때 안 나오던가요? 아니요. 시의 16에 단어도 하고 문장도 했을 건데 kick의 뜻이 무슨 뜻으로 나오던가요? 차다? 당연히 차다잖아요. 차다. 똑바로 네. 공부 안 해옵니까? 아니요. 차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오케이. 제발 좀 차주세요. 하고 싶으면. Please kick. 해도 되고 또는 kick please. Kick please. 근데 차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으니까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또는 please, don't kick. Please, don't kick. Okay, please의 뜻은? 제발. 뭐 물론 제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꼭 제발이라고 우리말로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요. please는 무슨 문에 사용되면? please라는 단어가 뭐? 사용. 어디에 네. 사용되면? 제발. 어디에 사용되면? 제발? Please가 어디에 사용되면? 명령문. 명령문에 사용되면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다? 공손한 명령 부탁. Please가 명령문에 사용되면 공손하게 부탁하는 말이 된다. 네. Please의 위치는 끝에 놔도 되고 제일 앞에 가도 된다. 지난 시간에 했는 것도 사실은 다 점검해야 되는데 손 들어라가 뭐였어요? 알겠습니다. I'm sorry. I want kick. Okay, I'm sorry.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사과. 사과하는 말이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I'm sorry의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I am sorry. I'm sorry의 뜻은 뭐예요? 미안? 소리의 뜻이 단어 할 때 안 나오던가요? 무슨 씬지 생각하면서 익히 막습 안 하셨나요? 미안하다. 미안하다예요? 아니요. 미안한. 미안한이에요? 미안하다예요? 미안한이요. 미안한.
죄송스러운. 이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헤이. 어떤 상황? 미안한 상황. 어떤 시죠? 어떤을 네. 가지고 어떻다. 미안한을 미안하다. 죄송스러운을 죄송스럽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된다 그랬어요? Sorry? 아니 어떤? 어떤, 어떻게, 어떻다. 미안한을 미안하다로 바꾸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다가 뭘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비동사요. 뭐? 비동사. I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am. 비동사 종류 몇 가지? is. I. 종류는 뭐? am하고 또? is. is하고 또? are. 종류는 세 가지, 뜻은 몇 가지? 이다 있다. 오케이. 그래서 sorry, 미안한인데 am sorry 하니까 뭐가 됐어요?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그래서 여기 비동사를 꼭 써줘야 된다고요. I sorry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했는 것도 다 점검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손들어라가 뭐였어요? 예, 울지마 이것도 할 수 있겠네요. 울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cry. 그렇지, 울지 말아라. Don't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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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닉스부터 또 다 새로 해야 되냐? Cry. Y의 세 가지 뜻, 아니 세 가지 소리. I, E 있잖아. 중에서. I. 그래서 합쳐서.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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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세요라고 명령하고 싶으면. Don't cry. 그럼 cry의 뜻은? 울다. 무슨 시니까? 하다시. 그러니까 안에 뭐가 숨어 있어? Don't. 아니, do. 그러면 아니. 울어라 하고 싶으면 car. Cry. Cry. 울어라 하고 싶으면 cry. 근데 울지 말아라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Not. 그러면 cry의 뜻이 뭐니까? 울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Do. 그래서 울지 말아라는 표현은 뭐다? Do not cry. Cry. 근데 do not은 줄여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다? Don't. 그래서 울지 말아라라는 명령문은 Don't cry. 에이, 또 싸우지 말아라 할 수도 있겠네. Don't. 싸우지 마세요. 시글리? 너 맨날 여기 와서 그제서야 공부하고 시험 치고 이러지. 어? 싸우지 마세요. Please? 이거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지 지금. 너 이거 했어 옛날에 파닉스 할 때. 그럼? 너 뭐였어?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E? 아하
IGH가 무슨 소리 나는지 다 했어 너 B에서. 글루. 어? 글루. 글루? 여기 글루가 왜 나오? 아이지에이치가 무슨 소리 나는지 이거 하이고 이거 타이트고 이거 라이트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였어? 라이트? 그래 라이트 아이지에이치가 아이 소리 나는 거 다 했어요. 나이트, 라이트, 타이트, 하이.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 플라이 플라이? 여기 L이 있나 어디? 플라이? 옛다 플라이 플라이? 어이구야 이거 무슨 소리 나겠냐 이거 파이트 어? 뭐 공부해갖고요 도대체 어? 싸우지 마세요 라는 명령문은 Right 싸우지 마세요 라는 명령문은 Don't fight Don't fight Don't fight Don't fight 뜻이 뭐예요? 싸우지 마라 그러면 런의 뜻은 달리지 말아라예요. 어? 파이트의 뜻이 싸우지 말아라면 런은 달리지 말아랍니까? 응? 런의 뜻이 뭐예요? 달리다. 그래서 달리지 말라는 명령문은 뭐였어? Don't run. 그럼 don't fight는 무슨 뜻이겠어? 돈 파이트 패드에서 했던 거야? 처음 보는 거야? 패드에서 했던 거야. 근데 왜 모를까요? 돈 파이트가 무슨 뜻일까요? 싸우지 말아라! 그럼 fight는 무슨 뜻일까요? 싸우다? 뭐라고요? 싸우다? 처음 봐요 그거를? 아니요 어? fight의 뜻이 싸우다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어? 그러니까 안에 뭐가 숨어있어요? fight 안에 싸우다라는 뜻으로 써요 사용될 때 두 어? 그럼 싸워라 라고 명령하고 싶으면 Fight. 싸우세요 하고 싶으면 Fight Fight 싸우지 마세요 하고 싶으니까 Don't fight Pipe? Fight 아이고야 공부하는 것 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